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미니 모의고사 15회 모의고사였었는데요. 해당 문항은 내가 어퀘스트로 과제를 드렸던 그 문항에 대한 변형 문제만 만든 거예요. 1번 AP에 들어가면 골라라. 연결은 차피죠. 1번의 정답 5번. 그다음에 2번 Our brain rates it as such. 정답 3번. 됐어요. 3번에 C에 들어갈 말이 뭐니라고 했었죠. C에 들어갈 말, 정답은 illusion, 착각이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어법 문제였는데요. 정답이 4번이죠. 정답 4번 걸리는 것은 아이들 뭘로 전환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올바르게 고치면, 뭘로? R, 그치. So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 R 써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5번. AB가 가르치는 거를 우리말로, A는 우리말로, B는 영어로라고 써있다. A는 우리가 현대 세대에 사는 터키 시대의 뇌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B는 many situations. 됐어요. 봐봐, 아이들. A, because of this. 라고 했었죠. 이것 때문에, 니까 앞문장에서 찾으신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 석기 시대의 뇌를. 근데 어디? 현대의 사회에 살고 있는 석기 시대의 뇌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디스였던 거죠. 표시 넣어 놓으시고. B가 가르치는 말은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B가 가르치는 것은, 요거는 many situations,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많은 상황들이 여겨져요, 위협으로. 우리의 뇌에 의해서. 비록 어떨지라도, 비록 많은 상황은 실제로는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해롭지 않을지라도, 뇌는 그렇게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였었던 거죠. 그 다음이, 요약하기.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라고 돼 있었죠, 아이들. 요거 위협하다. threaten. threaten. 그 다음에 요거 threat 쓰셔도 돼요. 또는 danger. 아니, 학생들이 그래서 된다는 거 아닐까? 채점하라니까? 응. 됐죠? 자, 아랫부분 해보죠. 질문 있어요, 아이들. 1, 3, 4, 5, 6에서. 괜찮죠? 자. 요거 해보고 싶은데, 일단 보면서 요건 어휘 쓰인 문제였으니까요. 자, 스토리 한 번만 리뷰할게요. 내가 레스토랑 바깥쪽에 앉아 있었어. 스페인에서 여름의 저녁이었고요. 식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완전 과학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부엌에서 나오는 그 음식의 좋은 향이 excited. 흥분시켰다 하니까 나의 taste bud는 미래였었죠. 내 미래를 자극했다인 거야, 그러니까. stimulated죠. stimulated. My future meal, 나의, 앞으로 나올 식사가 was coming, 오고 있었는데, in the form of,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라고 써있던 거죠. molecules가 분자였었던 거고. 어떤 분자의 형태였지? drifting through the air였죠.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분자의 형태로 오고 있었다. 근데 too small for my eyes to see. 요거 투트 용법이었지, 아이들? 요거 해석하기 있었죠. 너무 작아서 내 눈이 그것을 볼수 없었지만 detected, 감지했다라고 써 있었죠. by my nose, 감지되어졌어요라는 표현이 있었네. 살펴보죠. 그래서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이 first came upon the idea of atoms this way. 원자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떠올렸다라고 써 있고요. 어떤 방식?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음식의 향이 퍼지는 것. 눈으로는 분명 볼수 없는데 향은 맡을 수 있더라라는 방식을 일컬었던 거죠. The smell of baking bread suggested to them. 요게 삼형식이었지, 얘들아. 요게 삼형식이었고 이렇게 빠져서 대절이 잡혔었지. 그러면 빵의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 눈에 안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beyond vision이 됐겠죠. 뭐뭐를 넘어였으니까. 그 말씨야 너머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빵의 냄새가 제안해주는 그런 방식.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4번에 문장 삽입을 하시겠죠? 문장이 뭐였냐면, 날씨의 순환이 이러한 생각을 강화시켰다 라고 써있지. reinforced, 10번이요. reinforced this idea. 날씨의 순환 주기가 이 생각, 어떤 생각? 여기 잡혀있는 이 생각인 거죠. 이러한 방식의 동의어로 걸린 거죠. 요렇게. 요런 생각을 강화시켜줬어요. 해서, 물웅덩이가 일단 dries out, 건조된 다음에 disappear,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비로 떨어집니다 라고 언급하고 나서 they reasoned, they는 연구자겠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추론하기를 there must be, 뭐뭐가 있음에 틀림없다였죠. 물의 입자가 존재함에 틀림없어. that turn into steam, 증기로 바뀌고 구름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지는 그런 입자가 있음에 틀림없어. 라고 얘기했죠. 빈칸 드루마 so that order 뭐뭐하 그 결과죠. 이거 컴마 있으니까 그 결과 물의 총량은 여기 들어갈 말에 물의 총량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였었죠. 한국말로 써 보시고요. 물의 순환 주기에 걸쳐서 결국에는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물의 총량은 변하지 않죠. 라는 말이 필요해요. Even though 라고 잡혀있지. 비록 어떨지라도, 비록 그 작은 입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게 또 포인트겠죠. 된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다푼것 같죠? 7번에 들어갈 말, 정답은 3번이고요. 8번에 정답은 1번이 됐겠죠. 그 다음에 9번은 본문에 나오는 말로 완성하세요 라고 돼 있어. 나의 파이어라는 음식이 giving me, 줬다 나한테 뭐를? inspiration about atomic theory, 원자 이론에 대한 요거고 요거죠.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inspiration, 명사로 쓰셔야 되겠네요. IOU니까. 요게 명사의 형태죠. 된거 같고요. 이 글을 읽고 11번. 고대 그리스인들과 필자의 공통점은 뭘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this way인 거지. 이 부분 얘기했었던 거죠. 뭘로? 냄새로 입자의 존재를 설명하기, 뭐 생각하기. 요게 되는 거예요. 그게 11번의 정답인 거지. 우리말로 쓰래지. 냄새로 원자의 존재를 생각한 거 쓰시면 되겠고. A를 완전한 문장으로 바꿔보래요. 뭔 소릴까? A에 잡힌 요게 투트용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다 누굴 쓰시면 돼요? 너무 작아서, 이건 의미상 주어지. 요렇게, 이게 세모였지. 너무 작아서 내 눈이 볼수 없다 하니까, so small that I cannot see 쓰시면 되겠죠. 투트용법은 so that can't의 동의어니까. 쉬운 거 나온 거고요. 자, 그럼 다푼거 같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죠. 자, 우리 15회의 7번 문항이었습니다. 들어갈 말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제 찾기 하나 있었지, 요지 찾기. 그거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게 있죠. 요렇게 잡으면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신호라고 하는 게 are not only 뭐뭐일 뿐만 아니라 A죠. but also B하다 이거죠. 관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하다, 빈칸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하면서 억양 차이에 대한 게 나왔죠. 억양 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긍정적,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빈칸 들어갈 말은 아이들 문화 간 의사소통이었네. 한국말로 써보시고요. 이게 맞는지 보자고. The breakdown of them helps to identify aspects of conversations. 자, 그러한 대화에서 보이는 사인들이 뭐한다? 대화의 측면을 식별하도록 도와준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화의 어떤 측면을 도대체 도와준다는 거야? 뭘 식별한다는 거야? 하면서 우리한테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 직원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왔죠.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겠죠. 예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잡혔지?
요 직원들이 식당에서 뭐 일하고 있는, 공항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흔히 여겨졌다. 어떤 걸로? 루드하다. 혹은 uncooperative. 비협조적이다. 라고 여겨졌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상사랑 공항 직원에 의해서. 반면에 인도랑 파키스탄의 그 여성들은 불평했어요. 뭐에 대해서? 본인들이 오히려 차별받는다고 불평을 했었던 거죠. 이러한 관찰 결과가,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거지. 이렇게 해서 연구의 결과가 뭘 드러냈다? 대자를 드러냈다.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주된 요인이 됩니다라는 것을 밝혔다고 하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이어지는 사례예요. 빨간색 돌아오면 되겠죠. 사례가 이어지는데 직원이 고기를 주문했을 때 직원은 질문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수거였지. 그들한테 뭐뭐인지 아닌지. 그럼 얘는 I요, 얘가 D요였지. 그들이 그레이비 소스 원하는지 아닌지 질문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나서 우리의 빈칸. 그레이비라고 올라가는 어조로 말을 하는 것 대신에 말끝을 내렸습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일 수 있다. 네이티브 스피커들, 즉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이 올리는 어조, 4번의 내용은 올리는 어조로 말하기였어. 하지만 이것은 올리는 어조라고 하는 것이 무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Falling intonation, 내려가는 어조를 가진 그레이비가 came across as a statement suggesting 이거 그레이비니까 갖고 가!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나왔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찾은 정답은 B의 아이들 일례로, 사례로 라고 하는 것은 2번과 4번이고 3번과 5번에 써있는 말 있죠. On the top of that. 그거 뜻 쓰시면요, 게다가. In addition이야, 이게. 게다가. 그 다음에 C 좌표에 될 말은, 하지만, 이게 참 불쾌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온 거지. However, 자, 빈거 됐고요. 13번의 정답 요지는 그래서 3번이겠죠. 14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었고요. 까지 하면 다푼것 같아요. 총 16문제였고요. 개수 세세요. 아니야,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그냥 알짜다 표시하는 거. 돌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알려주세요. 세모, 세모, 세모로 하자. 세모, 세모, 둘 다. 그러면. 데이트는 날짜 쓰는 거야, 아이들. 8월 5일 테스트, 그지? 이름들 썼죠?